환경 호르몬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 첨가하는 물질인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와 ADHD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ADHD를 앓고 있는 소아 환자에게서 정상 아동보다 높은 수치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발견됐다. 또한 프탈레이트 농도가 높을수록 전두엽, 측두엽, 소뇌의 피질 두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의 농도가 소변 내에서 10배 증가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충동성과 공격성의 그 양이 약 6배에서 7배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탈레이트 농도에 많이 노출될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